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올려드린 투자 일기 영상에서 소개한 새로운 TQ 장투 전략을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전략의 반복론과 백테스트한 것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TQ 장투 전략을 고안을 해보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이 TQ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MDD를 어디까지 견뎌야 하는가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TQ가 상장된 2010년 2월부터 10년 동안 MDD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MDD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는 법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적이 있으니까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보시면 30% 정도 MDD는 흔하게 오는 걸알수 있고 40%도 지는 10년간 한 5번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심했던 MDD는 마이너스 70%로 지난번 코로나 폭락장 때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나스닥이 대세 상승장이었던 거는 맞지만 보시다시피 3배짜리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 30%에서 70% 정도 MDD는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닷컴 버블 같은 정말 재앙 같은 이벤트가 다시 온다면은 이보다 더한 MDD도 올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하고 대응을 할 만한 MDD는 딱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전략을 짜면서 이 MDD 30% 70%요 구간에 가장 초점을 맞췄고요. 자, 기존에 생각했던 전략은 TQQQ와 TYD 채권을 일정 비율로 나눠 산 다음에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TQ가 당일에 하락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금의 일정 퍼센트지를 매수하는 전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DD 마이너스 30%에서 70%올 때까지 이걸 효율적으로 막아주질 못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예수금의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말라가면 말라갈수록 점점 매수하는 비율도 적어지기 때문에 매수 절대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하락장에 대응할 수 없는 걸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은 현실적으로 그 MDD에 더 대응이 가능하도록 좀더 촘촘한 매수 가이드를 설계해 보았어요. 자, 방법론입니다. 자, 먼저 TQQQ와 현금을 7대 3으로 나눕니다. 이때 30%에 해당하는 현금은 절대 채권을 산다거나 다른 투자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현금 절대량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해진 MDD에 도달할 때마다 매수 가이드에 따인 기계적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가 자, MDD를 거쳐서 TQ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하면은 여기서 다시 TQQQ와 현금 비율을 7대 3으로 복원시켜 줍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현금 여유가 있으면은 추가 현금을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 TQQQ를 매도하지 않고 현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이 현금 여유가 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보통 전고점 탈환하고 전고점 돌파가 되면은 저항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방법이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는 1번 옵션이 제일 좋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추가 투입할 여유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전고점을 회복한 당시에 TQQQ를 매도를 해서 다시 30% 현금을 확보해서 1번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니면은 약간 그 중간으로 일정 부분은 추가 현금을 적립하고 일정 부분은 TQ를 매도해서 다시 30%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수 가이드입니다. 매수 가이드 1단계, 요 단계는
깜짝 세일 구간이에요. 자, MDD 마이너스 29%까지의 구간입니다. 보시면 MDD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표에 마이너스 29%까지 있습니다. 이건 TQ의 전고점 대비 하락률 MDD예요. 그 MDD에 따른 매수의 가이드는 여기 보시면은 예수 구매 퍼센티지인데, 자, 1%에서 7%까지 점점 늘어나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요거를 다 합치면 딱 100%가 나오게 설정을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TQ가 MDD를 30% 마이너스 29%를 찍을 때 풀이 모두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30%의 조정이 가장 빈번하게 났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30% 정도의 조정은 찍고 나서 다시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요 마이너스 30%까지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를 요 1단계에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 예로 만약에 전고점 때총 투자금이 첫 투자금이 만불이라 시작하면은 일단 7,000불을 TQ 매수하고 풀을 3,000불로 마련하시면 이런 식으로 TQ가 MDD를 찍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요 금액들을 전부 합치시면은 3,000불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9% 이상의 MDD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어머 이건 사야 돼. 창고 정리 폐업 세일 구간입니다. 이때는 이미 풀다 소진한 상태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 투입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 어디서 돈을 끌어오든 다른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든 이때는 어떻게든 세일이니까 최대한 많이 주어야 돼요. 그래서 MDD 마이너스 30부터 마이너스 90까지 보시면 아까 코로나 때가 마이너스 70이었죠. 닷컴버블 때는 마이너스 90 넘어갑니다. 일단 매수 가이드는 평가금의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MDD가 이쯤 됐을 때는 평가금도 많이 줄어져 있겠죠. 그 평가금의 퍼센티지를 추가로 투입해서 TQ를 구매를 해주는 겁니다. 백테스트 해보니까 10% 20% 30% 갈수록 추가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평가금의 이 퍼센티지들을 다 산다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여기에 맞추고 이거보다 조금 사더라도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MDD가 올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러면은 백테스트를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빈번하게 오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의 조정장 시나리오입니다. TQ가 상장된 거 얼마 되지 않아서 2010년 4월부터 MDD 43.09%를 찍는 구간이 있었어요. 전고점 회복까지는 한 6개월 걸렸고요. 2010년 10월에 대해서야 전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요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투자를 하면은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손실이 났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핏 보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은 이런 행보장에서는 흔히들 계좌가 녹는다고 하죠. 보시면은 요거 끝나면은 쫄딱 망했을 것 같은데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백테스트라는 방법은 제가 엑셀로 직접 했어요. 일단 TQ의 종가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와서 엑셀에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주는 퍼센티지를 계산해주고요. 자, 요 부분은 MDD 계산을 위해서 제가 넣습니다. MDD 계산에서 넣고 요 표를 만드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따로 올린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여기는 매수금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표에 의거해서 자, MDD에 따라서 풀의 몇 퍼센트를 사야 되는지 계산에 대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보시면은 하루 만에 마이너스 뭐 8%까지 떨어진 날이 있겠죠. 원래 한 마이너스 2%였다가 그때는 요 마이너스 8%까지 해당되는 걸한 번에 다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보시면은 한뭐 5. 몇 프로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마이너스 6%일 때 2.25%를 사고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3%였다가 22%로 점프를 했을 때 바로 풀에 한 38.25%를 한 번에 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왼쪽에는 평가금의 변화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작 시 풀이고요. 요 매수금 퍼센티지에 해서 매수금 양을 계산하려고 넣어줬습니다. 자, 백테스트 구간에서 또 마이너스 30% 아래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30%, 40%를 찍었는데, 자, 30% 찍으면은 일단 남은 매수금 다 쓰게 되죠. 왜냐면은 아까 29%에서 풀을 완전히 소진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추가 정리 매수 10%가 들어갑니다. 평가금의 10%죠. 이거는 요 MDD가 마이너스 30%를 넘어갈 때 매수가에 따라서 평가금의 10%, 평가금의 20%를 요 각각 MDD가 30% 40%를 찍었을 때 추가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번 사이클 추가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1000불을 더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2000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계좌에 투자 계좌에 이제 현금 비중으로 남아둔 돈 말고도 언제든지 유사시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을 입출금 계좌에 어느 정도 유지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실행할 때도 그런 여유금은 필수이겠죠. 백테스트 결과예요. 전고점 회복 당시 TQQQ의 평가금은 14,504불이었습니다. 풀은 모두 소진했고요. 추가 투입금 아까 보셨듯이 2,238불 들어갔어요. 따라서 투자 원금은 초기 투자 만불에 2,000불 더해서 12,338불이죠. 평가금과 비교해서 수익은 2,266불 났습니다. 단순 수익률로 따지면은 6개월 동안 18.51%의 수익을 보여줬고요. 간과하시면 안될게 이게 대세 상승기에 나온 수익이 아니고 MDD 무려 40% 넘는 MDD를 찍는 하락기를 거친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자체의 MDD는 TQ의 MDD의 절반 정도예요. MDD 또한 절반 정도로 막을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 만불을 그냥 거치식으로 처음에 박아놓고 TQ에 장투를 했다면은 전고점 회복할 때 손실을 나게 됩니다. 이게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왔는데도 손실을 보는 이유는 흔히들 말하는 volatility decay라는 현상 때문인데요. 레버리지 ETF가 움직이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거치식으로 넣어두면 계좌가 녹는 건 맞습니다. 전고점을 회복해도요. 만약에 추가 투입했던 2,233불을 초반에 투자했다고 쳐도 끝으로 나올 때는 마이너스 124불 정도의 손실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volatility decay 현상 때문에요. 보시면 얼마나 대응을 하면서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도 하나 볼게요. 바로 10년에 한번 왔던 마이너스 70%의 폭락장 시나리오입니다. 자, 2021년 코로나 폭락장이 오기 전 전고점을 찍은 날이에요. 그런 다음에 MDD 마이너스 70%를 거쳐서 TQ가 2020년 7월이면은 전고점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요 장에서 이번 전략이 어떻게 나왔을지 보겠습니다. 백테스트는 포맷은 똑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초반에 MDD가 확 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매수금 풀다 쓰고 추가 적립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쳐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의 추가 적립금이 꽤 커요.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 말씀드리지만 요 추가 적립 매수를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대응이 되는 전략이에요. 자,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전고점 회복 당시 TQ 평가금은 47,028불이에요. 풀 3,000불 모두 소진했고요. 추가 투입금이 13,338불이었습니다.
24불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투자 원금 23,024불에서 수익이 24,004불로 100%의 순위를 넘었습니다. 분명 아까 그래프에서는 고점에서 들어가서 바닥 찍고 단지 전고점을 회복했을 뿐인데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MDD는 아까 TQ MDD는 마이너스 70%였죠.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MDD 마이너스 30%고요. 만약에 만불을 거치식으로 넣었다면 역시나 볼래틸리티 디케이 현상으로 마지막에 전고점을 회복해도 200불의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이걸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 정말 정말 암울한 시나리오로 추가 투입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즉, 요 추가 투입금 13,024불이 없었다면 투자 원금 만불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나올 때 수익 833불로 8.3%의 수익을 보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 투입금이 없어도 대응이 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저는 앞으로 투자 일기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TQ 장투를 이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기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맞춰서 투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으니까요. 이성적인 판단이 폭락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계획을 해둔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가 폭락장에 대비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TQ 같이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다면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10월 말에 요 전략으로 TQ 장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좀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